3장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연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11월의 첫 주일, 은혜와 용서, 성령 충만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8년 11월 남미의 가이아나에 있는 존스타운에서 900여 명의 사람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중 270여 명은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짐 존스라는 사이비 교주의 말을 듣고 고향인 미국을 떠나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는 곳, 빈부귀천이 없이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짐 존스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시끄럽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탈출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겠다고 엄포를 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정부에서 짐 존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존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극물을 마시라고 명령했고 모두가 그의 명령을 따라서 독을 마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게 했던 존스의 설교가 사실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사망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슬프고도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이 스스로의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성숙의 기회를 타락의 기회로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스스로의 교만으로 인해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슬픈 죽음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018년 11월 현재도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사단의 본질을 알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성도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여기서 뱀을 일컬어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주목해 보십시오. 뱀이 어떤 사람이다? 간교하다. 여러분, 우리는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히브리어를 보면 아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중하다, 영리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중하다, 영리하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어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한 것처럼 뱀도 처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신중하고 영적한 동물로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단은요, 이런 신중하고 영특한 뱀을 이용했어요. 결국 뱀은요, 사단의 도구로 전략됨으로써 오히려 그 지혜로움이 사악하고 교활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안에서 다스림을 받지 않은 영리함과
총명은 오히려 사단의 사악한 목적에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불꽃이라 할지라도 그 불꽃이 메마른 장작 위나 산속의 나무 줄기에 붙는 순간 그 불꽃은 모든 숲을 잿더미로 만들 만큼 큰 재앙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 생각과 입술의 말은 작은 불꽃과 같습니다. 작은 불꽃이지만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불태울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 다스림 받지 못한 그 영리함은 한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명성을 짓밟고 한 단체를 짓밟아버리고 심지어는 교회의 하모니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인자하심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삶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말을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백번 천번 결단하고 결심하고 용기를 내야도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내 힘과 능력으로 나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오늘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단에게 사로잡힌 뱀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보면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의 최고 피조물인 인간의 행복을 불타는 시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기 위한 사악한 목적으로 인간에게 탁 다가갑니다. 인간에게. 하지만 사단은 화려한 뱀의 빛깔과 영특한 뱀의 지혜를 빌려서 광명의 천사인 양 인간에게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접근해요. 또한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단 말인가? 과연 그런가? 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고 그분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게 할 목적으로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소개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여 그분의 신적 권위를 무시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진짜 같지만 가짜예요. 여러분처럼 사단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소개하는데 오늘 물러가라! 이런 사단의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어요? 말해봐요. 성경 지금 많이 읽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답했어요? 2절 3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자, 이 하와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녀 마음속에
가득한 불만과 의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와의 마음. 딱 설교 준비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불만과 의심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나 하와는 이 내용에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덧붙였어요. 즉 먹지 말라 명하신 하나님께 불평이 있다는 것이고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 속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과 불평의 마음을 가진 하와를 향하여 뱀은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 본심을 4절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뱀은 하와에게 자신의 간사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그리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대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언어, 사단의 유혹하는 소리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야말로 죄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 사단을 유혹하는 소리가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야말로, 와, 이거 죄의 시작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성도들 생각과 마음속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죄의 삭선 기쁨이라고 귓가에 속삭입니다. 자, 물러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던 습관을 버립시다. 오늘 버려야 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 버려야 돼요. 오늘 회개해야 돼요. 오늘 사단이 주는 생각, 마음속에 불신, 원망, 더러운 것 오늘 물러갈지어다. 오히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그래서 아멘하면 그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늘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계시 또는 어떤 감정을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있어라. 옆 사람한테 오직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있어라.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있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 주일 예배를 잘 드린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원칙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되고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거센 바람과 물결이 파도치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은 물결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이들을 꾸짖으셨을까요? 바람과 파도가 불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분명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지 바다에 빠져 죽자고 하신 것이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셨지 얘들아 바다에 빠져 죽자 하신 적이 없어요. 즉 주님은 앞으로 나타날 모든 일들의 결과를 미리 아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아멘 아무도 안 해 가자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주님의 말씀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거칠게 부르는 날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던 눈과 귀를 돌려서 나의 미래를 아시고 결과를 아시며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받을 주다.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합시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주의 말씀은 평탄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이처럼 많은 주의 자녀들의 시험과 역경은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역경은 때로 사람을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견디는 자가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디는 자는 한 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시험과 고난의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오만해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양떼가 많아져서 먹일 초목과 마실 물이 부족해져서 다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삼촌으로서 권위를 내세워 조카
롯에게 땅을 포기하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을 동등하게 대우했고 땅을 선택할 권리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결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반면에 롯은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선택에서 우리는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두 가지 관점을 발견합니다. 관점. 하나는 2차원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우위라는 방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차원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모든 창조 세계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고 계심을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삶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역사하셔서 롯의 눈이 변하여 아브라함의 눈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차원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택의 상황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가세요. 요즘 인터넷 쇼핑 광고를 보니까 핸드폰으로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요, 원하면 당장 당신의 손에 넣으세요 라고 유혹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선택을 멈추고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라는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봅시다. 또한 더 큰 축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축복이어서 이것이 나에게 받았다 했는데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한다면 거절하십시오. 다시 한번 거절하십시오. 아멘. 제가 30년 넘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는 순간 결국에는 실패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세상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영적 차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할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평강과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